안녕하십니까. 크라운 마스터 윤은주입니다. 아유, 오늘 많이 오신 거네요. 그쵸? 저를 보고 오신 거죠?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노재용 본부장님 사업 설명을 들으시고, 어때요? 아, 애터미에는 이렇게 하면 성공이 되겠구나, 까지 들으셨죠? 근데,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자가 어떻게 또 삶을 살고 있고 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맞죠? 제가 애터미를 하고 이제 세계 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한 20여 개국 나라를 여행을 하면서 또 사업차 이렇게 다녀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가장 가슴이 떨리면서 다시 한번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혹시 스위스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 오, 많이 계시네. 자, 비즈니스를 타고 가신 분. 그래도 좀 차별화를 해야죠. 이거 되는 거예요? 밑으로? 아, 중간 거. 예. 제가 작년에 갔었어요. 작년 6월에 갔는데, 정말 날씨가 너무 좋은 그 계절이 6월달이라고 해요. 스위스를 갈 때. 너무 아름다웠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도서관이 저희 교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섬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여러 가지 조건은 안 좋았는데, 교실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책을 엄청 많이 읽다 보니까, 알프스 하이디 그 동화책을 읽으면서 그 어렸을 때 항상 나는 스위스를 한번 꼭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스위스를 작년에 가보면서 제가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대부분 어렸을 때 꿈과 어렸을 때 생각했던 거하고 이제 이렇게 저처럼 중장년이 넘어서 할머니가 되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이 그 꿈대로 그 나라를 갔는데 그 꿈처럼 그렇게 아름답지 않거나 실망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저는 여기를 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전 온 나라가 다 그림같이 아름답고, 이게 이제 마테오른도 올리지는 못하고 밑에서 쳐다봤는데, 여기 융프라우 같고, 여기는 이제 같은 멤버들이 정말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배경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도 이렇게 감동이 되고 설레이는 곳이 스위스하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애터미에서 또 강의를 하잖아요. 해외를 다니면서. 근데 그때 LA 쪽, 미국 서부 쪽으로 저희 이제 노단장이 강의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 그때 가면서 저희 사업 설명도 하지만, 그때 우리 홍진영 본부장님이 저희가 이제 미국 서부를 간다니까 스케줄을 다 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던 곳이, 그랜드 캐년. 근데 그랜드 캐년 가기 전에 라스베가스에 가면 이 벨라지 호텔 아시죠? 아시는 분? 가보셨어요? 역시 딱 질문에 맞는 답을 해주시네. 근데 저희가 저희 남편이 저한테 최고로 그때 귀한 선물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저 뷰가 가장 이 세계 최고의 분수쇼가 있는 저 분수대가 있는 곳에 가장 뷰가 좋은 곳에 우리가 숙박을 하면서 이곳을 봤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때 핸드폰 분실을 해가지고요. 사진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캡처해온 거고요. 그리고 또 그랜드 캐년. 와, 여기는 정말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이곳에 저희가 경비행기로 1시간을 그랜드 캐년을 구경을 하면서 경비행기로 이제 1시간을 가고 가서 내린 곳이, 거기를 갔더니 그 그랜드 캐년 안에 호텔이 있더라고요. 호텔 있는 거 아셨어요? 가보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가장 후회가 됐던 게, 알았으면 이곳에서 몇 박이라도 하고 왔을 거란 그런 후회가 남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랜드 캐년 안에 비행기를 1시간 타고 가시면 호텔이 있습니다. 그곳에 또 가셔서 아까 그 벨라지오 호텔에서도 숙박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랜드 캐년 안에 들어가셔서 거기 호텔에서 또 숙박도 하시고, 이렇게 성공자가 되시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데, 저희 탑센터에서는 거의 남자분들이 거의 강의를 하시잖아요. 저는 사실은 15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 성공의 강의가. 그래서 제가 보여줄 게 없는데 제가 뭘 강의를 할까 했는데, 15년을 하다 보니까
흔적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걸어온 길들을 보니까 아 정말 이런 감동적인 또 이렇게 마음을 설레이고 또 여러분들한테 제 삶을 보여주는 것도 어떤 비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흔적들을. 그리고 이제 태국에 저희 거의 한 70% 정도의 파트너가 저희 파트너인데요. 그 태국에 후원을 갔을 때 우리 김현숙, 박종수 임페리얼 그때 같이 이렇게 다녔던 때예요. 그러니까 거의 저희도 이제 초창기 멤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곳에서 제가 이제 항상 느끼는 거는 그 두리안을 먹을 때마다 이곳에서 먹었던 두리안을 잊을 수가 없어요. 동남아 여러 지역을 다녀봐도 두리안 그러면 냄새 나서 호텔 안으로 그걸 반입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 두리안은 우리 추영민 본부장님 아실 거예요. 정말 정말 맛있는 크고 정말 맛있는 두리안을 저곳에서 저쪽에 계신 우리 순한타 여사님이나 왈라하다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대접을 해주셨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동남아 태국 여행을 자주 가봤지만 항상 먹었던 음식들이 좀 허접하고 항상 한국의 김치를 생각나게 하고 고추장을 생각나게 했던 태국 음식들이었는데 저분들을 통해서 우리 파트너들을 통해서 대접받았던 그런 식당이나 그 다음에 관광지는 굉장히 호화스럽고 너무나 맛있고 고급스러운 그런 음식들을 또 이렇게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그렇게 대접을 받고 다녔어요. 었습니다. 우리 이제 스폰서님들하고 또 이렇게 다 같이 다니면서 그 태국의 센터들 후원하고 다녔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노재용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승급 프로모션 중에 로얄마스터 승급을 했을 때 저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 배가 처녀작으로 굉장히 그때 처음 저희들이 탔었었는데 어마어마한 배였던 것 같아요. 저기에 파크가 있었어요. 파크도 있었고 넓은 수영장도 있었고 러닝도 할 수 있는 곳이 있었고 여러 가지 오락시설도 있었고 제가 지금 이곳에 타면요 여기가 배 안인지를 몰라요. 정말 정말 넓은 곳인데 그때 회장님이 함께 동행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국장 여행 때도 그랬고요. 본부장 여행 때도 회장님하고 항상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회장님을 처음 뵙겠죠. 그러면서 저희를 통해서는 큰 비전을 못 보다가 여기에서 같이 이제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이제 다니면서 회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승급자들, 성공자들의 이제 이렇게 스피치를 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때 들으면서 많이 수업으로 생각을 했나 봐요. 저희들한테 표현을 안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지중해를 다니고 또 크라운 마스터 승급식이 있는데 후회스러운 게 그때 코로나 때여서 승급 여행을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제가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서 못 갔던 게 굉장히 후회가 되고 지금 보니까 두바이로 또 여행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임페리얼 승급하고 꼭 가봐야 될 곳이 또 두바이인데 사실은 두바이보다 스위스가 더 좋아요. 사실은 스위스가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일단 덥지가 않죠. 두바이는 너무 덥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스위스를 또 갔으면 좋겠어요. 임페리얼 승급식 때. 근데 거기가 물가가 굉장히 비싸긴 해요. 된장찌개 하나 먹었는데 2만 얼마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물가는 비싼데 또 가보고 싶은 곳은 스위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애터미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딸은 스타마스터, 지금 둘째는 샤론 노즈 마스터. 생각도 안 나려고 그래요. 그랬는데, 우리 큰 딸은 사실은, 본부장 승급 여행을 못 갔어요. 그리고 저만 데리고 싱가포르 여행을 보내주더라고요. 그거는 사진이 안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둘째 딸 승급 여행을 갔을 때, 우리 이렇게 찍었던 사진. 근데, 리마인드 웨딩도 있지만 리마인드 승급 여행도 또 기대가 되거든요. 딸들 따라서 이제 계속 다닐 게 저희 임페리얼 승급 여행하고 두 딸들의 승급 여행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여행을 하지 않아도 여행할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다 애터미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김현숙 임페리얼 산하 크라운 마스터들 이제 거의 다 여자인데 여기에 남자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노정구 단장.
3천일 좀 이렇게 해서 같이 여행을 하면서 우리 김현숙 임페리얼님이 다 숙박이나 카메라 작가나 이런 분들을 다 섭외해가지고 다 저희들을 투어를 시켜줬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때 결혼 30주년이었나? 그래서 그 기념으로 또 리마인드 웨딩처럼 사진 촬영을 해가지고 사진첩을 또 예쁘게 만드셔가지고 우리 임페리얼님 저희들한테 선물을 주셨거든요.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네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할 뻔해도 아니고 승급 여행하는 것들 우리 남자분들이 별로 자랑을 안 해서 제가 토탈로 제가 총 모집해서 제가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다니고 또 여기 나왔을 때마다 사람들이 뭐 우아하네 예쁘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전에 15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제 모습 지금 모습만 보고 저렇게 화려한 삶을 살려라겠구나 하지만 애터미를 처음 입문을 했을 때 제가 이제 박정만 단장님 그 스토리 아시죠? 저희들한테 지퍼도 못 열고 정말 얼마나 떨면서 저희들한테 그걸 정보를 주시려고 오셨는데 신발까지도 못 찾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자기 스스로는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셨어도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 정보를 받고 제가 제품을 제대로 안 써볼 때 그 당시에는 정말 허접했었거든요. 제가 진설 라인에 설화수의 진설 라인에 제품을 쓰면서 피부에 제가 사실은 기미나 검버섯 이런 주근깨 이런 핸디캡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결혼 전에 화장품 회사를 다녔는데 정말 원가가 얼마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도요. 결혼하니까 저도 막상 고가의 제품을 제가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피부가 한번 좋아져 볼까라는 그런 이제 속 여자의 마음이 있어서 이제 제품을 그런 것들만 골라서 사용하고 있었을 때 이 제품을 만났으니까 일단 허접해 보이고 저렴하고 하니까 제가 이제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남편이 한 번만 사용해 보자고 그분이 그렇게 해주시고 벌벌 떨면서 이렇게 선물로 주셨는데 한번 써보자고 해서 제가 마지못해서 썼던 것들이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때요? 제품에 감동해서 이 자리에 다 계시는 거죠? 예, 그게 얼마나 큰 행운이고 또 여러분들의 가문이 다 바뀌는 그런 귀한 도구가 이 애텀이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품을 써보면서 저만 이 애터미 사업을 하려고 했지 저희 남편까지 끌어들일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이제 저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강의를 한다니까 옆에서 보기가 잡을 안 속일 거예요. 얼마나 조마조마 할 건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불안해서 이제 같이 한번 알아봐 준다고 한 게 저희 부부가 또 전업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러면서 저희 처음에 세미나 갔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서울의 어떤 호텔이었던 것 같은데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았었어요. 자리가 없었어요. 그때도 저희가 좀 늦게 갔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박정말 스폰서님이 신문지를 주면서 바닥에 깔고 앉으라 그래가지고 그때 같이 갔던 분이 우리 김명희 지금 국장님 그때 같이 갔었는데 그분은 이제 비전을 못 보고 8년 만에 다시 애터미를 하게 됐죠. 저희들이 성공하는 걸 보고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저희가 센터를 수지에다 조그맣게 오픈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애터미 방침이 큰 센터 이렇게 큰 센터 오픈 못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애터미는 어떤 체면을 어떤 허례허식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자 해서 그때 50평대 짜그마하게 센터를 오픈을 해서 저희가 이제 센터를 하면서 저한테 식사 제공 받아보셨던 분 계세요. 여기 손 한번 제가 보니까 두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밥을 하고 왜 그 밥을 했냐면요. 그 당시에 보니까 다 우리 파트너들이 민생고 해결하기 급급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안착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방법이 뭘까? 이분들하고 함께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노력이 저는요, 저희 부부가 했지만 제 입장이 또 다른 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식사 제공을 해드렸고, 또 저희가 센터 청소를 다 하고, 그 다음 마사지도 해가면서 피부 관리, 마사지 체험을 해드리면서 소비자 구축을 하고,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식사 제공을 하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이 김장하고 쌀이랑 다 보내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들을 했던 거예요.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투자를 했죠. 한 달에 얼마 받았다고요? 7만 원, 14만 원 이렇게 받을 때였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사업을 했던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것은 처음에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애터미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와서 나가지 않아야겠다.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에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머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식사 제공을 매 끼니 해드렸고, 그거를 한 1년을 했던 것 같아요. 1년을 하면서 제가 사실은 이게 이제 어느 날은 불평불만이 왜 없었겠어요. 목까지 차오를 때가 있죠.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불평불만하지 않았고 내색하지 않았던 것들이 제가 지금 굉장히 잘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폰서 파트너 관계 속에서 힘들 때 왜 없겠어요. 있죠. 근데 될 수 있으면 부정적인 말, 불만 이런 불평들은 안 하시는 게, 제가 여기 15년을 걸어와 보니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변인성 단장님, 권두수 총장님,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 조수길 총장님. 이런 분들이 그때 당시에 저와 함께 했던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저희들이 좀이라도 소홀히 되었다든지 불평불만 했다든지 제가 청소를 해도 청소 안 도와줬어요. 제가 일어나야죠. 청소를 안 도와줬어도 내색하지 않고 혼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면 그분들이 저희들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딱 머리에 이제 굳게 새기고, 요즘에 그 퓨처 셀프 우리 홍진영 본부장님 강의 들으시죠? 그 강의가 뭐예요? 미래의 나를 상상을 하고 그 미래의 나로 현재를 바라보며 내 현재의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을 선다는 거죠. 저희가 애터미 시작할 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책이 그게 나왔다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임페리얼이 어차피 가야 할 가정 속의 임페리얼이었는데 스폰서 파트너 관계십이 안 좋아서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됐을 때, 우리가 여기서 1, 2년 만나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지금 15년째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들 속에서 그때 당시에 뒤를 돌아봤을 때 저의 모습에서 그렇게 유치하게 조금 더 불평불만했거나 불만을 가졌었다면 이분들과 함께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힘든 점들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퓨처셀프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소름 돋았던 것들이, 아 정말 그때 그 당시에 그거를 마음에 세팅을 해놨던 게 굉장히 도움이 됐구나. 그래서 파트너들하고 약속은 철저히 지켰고, 저희들이 손해났다고 해서 약속을 어기거나 그때 당시에 무시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들이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하나를 참 소중하게 생각을 했던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처음 시작이. 그리고 제가 이제 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수입이 처음에 1년 하고 나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연봉이 그 다음 해가 되니까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다 이제 눌러봤었어요. 그랬는데 네트워크는 어때요? 수입이 배수로, 사람도 배수로 늘어나는 게 네트워크에 올리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3천만 원에서 그 다음 해에 6천만 원, 그 다음에 1억 2천만 원, 그 다음 해에 3억인가 됐더라고요. 3억에서 이제 4억, 5억, 6억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해왔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 1년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잘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자산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편리를 어떻게 해서 봐줄까? 뒤에서 서포트를 해줄까? 이 생각을, 이분들이 머무는데 거리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때도 버스 대절을 했었는데 15명이나 밖에 안 되는데도 저희가 버스를 띄우고 오고 가는 길에 또 우리 사업자들이 배가 고플까봐 거기에 또 포커스를 맞췄어요. 항상 민생고 해결하는 거. 갈 때도 김밥이나 음료수나 떡을 해왔던 것 같고 또 올 때도 세미나가 끝나고 올 때도 우리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파트너도 배고플까봐 어떻게 챙겨서 보따리 싸고 다니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왜 이게 배수가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오토판매사가 되고 팀장이 되고 또 우리 리더스 클럽이 되고 리더스 클럽 된 다음에 로얄 클럽이 됐잖아요. 로얄 클럽이 되면서 양쪽의 리더스 클럽들을 항상 끌어올리면서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게 이 사업의 핵심이었구나. 배수가 되는 그런 어떤 핵심이 나만 리더스 클럽이 아니고 내 밑에 파트너도 오토판매사로 끌어올려주고 또 내 밑에 파트너가 또 나와 같은 자리에 올라올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크라운 클럽이잖아요. 우리 좌우에 또 크라운 클럽들이 있죠. 그래서 똑같이 15년을 했어도 저희 부부가 잘했던 것들은 이러한 데 포커스를 맞췄다. 그런 생각이 제가 15년 만에 성공의 길 강의를 하면서 저의 그 전반적인 수입을 놓고 다시 되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만 성공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생각을 안 했다면 저희도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업도 하시면서 보면 파트너들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좀 있죠. 있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언제까지요? 그분이 수입이 될 때까지. 수입이 되는 다음에는 또 다른 관계가 되거든요. 제가 요즘에 항상 느끼는 게 모든 파트너가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는 정말 희한한 관계예요. 15년을 했으니까 산전, 수전, 공중전을 저희가 다 겪었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분하고 너무 제가 안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또 너무 잘 맞는 사람이 되어 있고요. 그때 당시에 너무 단짝으로 잘 다녔던 사람들하고는 또 이렇게 안 좋은 관계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사업을 초창기 시작을 할 때 각오를 좀 하시고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을 때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막 성공자고 어떻게 하면 멋있는 옷을 입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할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찌 보면 대신에 마음 자세, 나 혼자만의 성공을 생각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공의 8단계, 그 다음에 에이코아 이런 일들을 다 하시죠. 각자 라인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파트너를 나와 같은 자리에 같이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근본이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만 에이코아도 중요하고 성공의 8단계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무작정 나만 성공하겠다고 올라왔을 때는 세월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속도를 내야 되는데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어떤 이심전심이 서로 통할 수 있는 관계, 그게 나의 마음가짐. 정말 제가 이제 성공이 8단계 굉장히 중요하고 스킬 중요하고 시스템 중요하지만 시스템을 참석하는 것도 내 파트너가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되고 내 파트너 하는 곳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분들을 이끌까. 그런 근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어야만 그게 성공의 길로 가는 어떤 바른 길이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사업하러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지금 탑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머무르고 센터장으로만 있었다면 다음 세대들이 오기에 굉장히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2세들이 정말 많이 오잖아요. 우리 2세들이 와가지고 정착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경험해봤지만.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 이 탑센터 안에서 2030, 3040까지죠. 거기 세대의 아이들이 싱포드님 그 합창 연습을 하면서 똘똘 뭉치고 그 전에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아웃사이더로 있었죠. 젊은 층들이.
근데 이 심포드림 합창 연습을 하고 사람들이 서로서로 가까워지고 이 젊은 사람들의 소통이 잘 되다 보니까 각 팀의 리더로 서더라고요. 우리 여기 홍일표 팀장님, 김민영 사장님들 보시면 어디든지 그 팀의 리더가 되어 계세요. 그래서 뭐든지 한 사람의 힘은 약하지만 함께 팀워크를 이루고 단합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앞길을 더 빨리 이끌어 갈 수 있는 어떤 힘의 원천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센터 이제 조금씩 강의를 하는데 그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 팀 자랑을 해라. 우리 탑 자랑을 해라.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우리 라인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애터미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잖아요. 지금은 전 국민이 다 아는 국민 애터미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팀워크를 잘 이끌어내야만 여러분들이 젊은 층이 이제는 다음 세대가 오셔야 우리들이 애터미 또 100년을 갈 수 있는 어떤 시발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당 탑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게 젊은 세대들이 하나로 뭉쳐져 있다는 거. 얼마나 정말 저는 그분들을 뵐 때마다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흐뭇하고요. 진짜 이분들이 소통이 그렇게 잘 되고 너무 즐거워해요. 즐거워, 모든 일에 즐거워하는 팀들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탑센터에 젊은 층들이 너무 즐거워하면서 그 노래 합창이라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왜 합창만 하나 하는데 저희 센터에서는 이 분당 탑센터 소속 이고 또 탑센터의 젊은 30, 40, 20 애들은 너무 팀워크가 잘 돼서 자기들이 숨통이 트인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세대 차이가 너무 나니까 이 세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애터미 비전을 보고 이곳에서 적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심포드림 우리 에이돌 팀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주시고 또 이 세들이 오면 이분들이 정착을 잘 하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이 세들이 오셔갖고 또 적응을 잘 하실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투표도 잘 해주시고 열심히 후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면 우리 애터미의 미래가 정말 밝지 않나. 우리 요즘에 애터미 어때요? 100년 가게 다 준비가 돼 있죠. 근데 우리 탑센터도 100년 갈 준비를 다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젊은 세대들이 적응을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젊은 세대가 우리들을 이끌어내줘야 돼요. 솔직히 요즘에 문자만 길게 와도 있기 싫죠.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들 다 그러시잖아요. 문해력도 떨어지고 가면 갈수록 글씨가 읽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시스템들이 엄청 많이 오죠. 그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또 쓰는 단어 어휘가 또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와서 이렇게 해주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편안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제가 이제 이렇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15년 만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얘기가 과연 뭘까 했는데 제가 아까 그 스위스 여행을 가면서 느끼는 게 그 스위스는요.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심사숙고를 한다고 해요. 그 이유는 그 모든 천혜의 자원을 우리 미래의 자손들한테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개발을 할 때도 심사숙고를 하고 굉장한 과정을 거쳐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개발을 하는 게 조금 그 스위스는 더디죠. 그러니까 모든 자연 환경을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이렇게 명명을 하잖아요. 어떤 나라에 가서 전망 좋은 곳을 스위스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의 국민성, 그분들의 문화. 그래서 저희도 이 애터미도 그러한 어떤 문화와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스폰서가 성공, 스폰서도 돈이 돼야 되고 나도 돈이 돼야 되는데 스폰서 돈 되는데 자꾸 걸림돌 역할을 하는 파트너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너 돈 벌어 가니까 싫어서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는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서로서로 격려를 해서 스폰서 파트너 간에 스폰서도 돈 되고 나도 돈 되고 그런 어떤 선한 영향력들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문화가 돼야만 애터미에 정말 건강하게 100년을 갈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을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하면서 뭐 애터지게 돈이 안 된다 하는데 그 애터지게 돈이 안 된다는 것은 나의 이익 중심의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애터지게 일을 하셨어야지. 그 일은 안 하고 돈 수입이 안 되는 데만 초점을 맞추잖아요.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그 방향과 또 팀워크를 이뤄가면서 했으면 그런 소리를 안 할 텐데, 또 이제 어떤 성향들이 있냐면 애터미 처음에 이제 저희 처음 시작을 할 때 방판이었기 때문에 방판을 하다가 네트워크로 넘어오는 그 시기에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트워크의 원리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떠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애터미를 얘기를 할 때는 큰 소리로 얘기를 하시고, 우리 라인 자랑, 우리는 이렇게 성공자들이 많이 생겼고 이런 시스템이 참 잘 돼 있다라는 자랑들을 해주시면 이제는 이렇게 좀 주어담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자라고 하지만 우리 분당탑에서는 여자로서 이런 어떤 스폰서들하고 어떻게 지내고 성공자들하고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삶을 기대를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구제하는데, 우리 이제 사실은 회장님이 친인척 8촌까지 돌보라고 그러죠. 지금 그러한 일들을 저희는 하고 있고, 어떤 이제 애경사가 있다든지 뭐 조카나 아니면 사촌 형제들이 결혼식을 했을 때도 정말 그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돈들을 이렇게 투척을 하니까, 그러니까 애터미 하기 전에는 균형 잡힌 삶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고, 저희 남편이 사실은 처음에 서울 올라왔을 때 이렇게만 돈만 벌면 서울을 다 휘어잡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 어떤 균형 잡힌 삶이 뭔지 모르고 사업을 했던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의 수입하고 지금 애터미의 수입은 참 건강하고 어디에든 내놔도 양심이 떳떳한 그런 수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친인척들이 반대는 했지만 저희 시동생들도 처음에는 우리를 좀 냉대를 했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있으시죠? 대답을 너무 그래. 그리고 또 저희 친정 동생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다 지금 부업으로 애터미를 하고 있어요. 은근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달에 이제 몇십만 원씩 수입을 이제 창출을 하는 거를 보면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정말 왜 그런 일들을 하냐고 그러고, 저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를 아는 지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는 사람들이 다 저를 부러워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 운동 열심히 하고 또 건강 올려서 사우나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제가 이제 애터미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 물건 뭐 치약 좋대면서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막 주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사우나 갈 때는 항상 들고 가요, 여기 다녀요. 그래서 저도 단장이지만 이렇게 제품을 들고 다닌다는 건 뭐예요? 제품이 재구매가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사라고 권유를 했겠습니까? 애터미 좋다고 설명을 했겠습니까? 근데 애터미가 지금 그만큼 국민 애터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은 그분들이 다 또 미안하니까 회원가입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제품 구매를 하고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정말 애터미 같은 회사를 만들어주신 또 우리 회장님이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정말 15년 돌아보니까요, 이제 남편이 항상 2년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해야 되고, 그럴 때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트렌드를 잘못 탔다 그러면 굉장한 타격을 입잖아요. 우리 주변에 어때요? 요즘 상가들 거의 다 문을 닫았잖아요. 그런 일들을 요즘은 왕왕 보게 되는데, 아, 그때 당시에 우리 남편이 이 일을 같이 전업으로 뛰어들어서 15년을 일을 하고 있다는 게 기적이구나, 우리한테. 저희가 사실은 3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애터미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입문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런 그런 걸림돌이 있어도 그냥 디딤돌 삼아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고, 수입이라는 게 사실은 2년 반 만에, 리더스 클럽이 되고 또 3년 반 만에 로얄 클럽이 됐기 때문에 그 수입이 떨어지질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15년을. 그리고 다른 사업 구상을 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들은 그 애터미의 이력이 아닌가. 누구나 성공하잖아요. 우리 박정만 단장님, 우리 김용농 단장님, 김영락 단장님, 이분들이 저희 위에 스폰서님들이세요.
본인들이 말씀하신 초등학교 출신 이 네 분이 저희 라인 다 위에 스폰서이시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함께 성공을 하니까 어때요? 너무 너무 좋잖아요. 큰 보람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위에 스폰서들 빨리 성공시킬 수 있도록 정말 마음을 다 하시면 스폰서도 또 그런 마음으로 파트너를 도와줄 수 있도록 돕도록 그런 마음이 서로 이게 윈윈하는 거죠. 그런 마음들을 서로 주고받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아웅다웅 하지 마시고 왜 너는 이 줄만 하느냐 나는 이 줄만 한다는 그런 또 말씀들을 또 많이 하시는데 두 줄 하느라고 정신없이 바빠봐요. 그런 생각도 못해요. 어떻게든지 양쪽 둘을 해야 저희가 수입이 되는 거지 한쪽 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한쪽 줄만 하는 사람이 빨리 될 것 같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한쪽 줄만 하는 사람이 느려요. 왜 그럴까요? 경험이 그렇죠.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라는 것은 어디서든지 저희가 애터미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런 경험이 없었어도 사업의 원리를 알아서 그런 투자도 해가면서 시간 투자든 하여튼 물질 투자든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지만 내가 두 줄을 다 돌본다는 생각을 하셔야 이 성공이 빨라요. 두 줄을 안 하고 한 줄만 한다고 해서 우리 스폰서들이 저보다 빨리 성공을 했나요? 안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착각을 좀 벗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저 안에 있어요. 한 줄만 하면 쉬울 것 같잖아요. 생각으로는. 눈이 엄청 게으르다는 거 아시죠? 근데 생각으로는 한 줄만 하면 쉬울 것 같은데 행동은요, 두 줄 해도 충분해요. 거뜬하게 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한 줄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그런 세팅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줄 하는데도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불가금 불가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파트너는요 스폰서가 후원을 해줄 때 빨리 독립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장격지라는 말씀 많이 들었죠. 그 스폰서하고 항상 내가 판매사 되고 팀장이 됐는데도 스폰서의 후원을 받고자 하고 그 스폰서하고 계속 같이 다니다가 안 다니면은 저 스폰서하고 사이가 많이 멀어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스폰서도 빨리 다른 자기 소실적 가서 자기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만 계속 케어할 수 없거든요. 이게 어느 날에 이쪽이 소실적이 되고 이쪽이 대실적이 됐다가 저희가 몇 번 뒤치닥거렸거든요. 좌우 라인이 항상 대실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쪽이 소실적인 줄 알았는데 또 이쪽이 대실적이 되고 15년을 해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의 대소실적을 불문하고 어느 대실적 라인이 좀 커졌다 하더라도 그냥 무심하게 거쳐가지 말고 못 본 척하지 말고 인사라도 하시고 항상 그분들을 내 사람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임페리얼 가는데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지금 모른 척하고 지금 가까이 안 해놓으면 내가 임페리얼 크라운 마스터 총장 갈 때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손발로 움직이는 일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고 양쪽 라인을 후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한쪽은 이 사람 내 스폰서가 해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내 손발을 게으르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 저희가 증명을 했다고 했잖아요. 저희 두 줄 다 하면서 대실적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이쪽 줄 저쪽 줄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근데 한쪽이라도 막 여기가 250이고 여기가 210이면 이쪽이 대실적이라고 막 이러면서 손도 안 대는 그런 케이스들을 참 많이 봤고요. 제가 이제 판매사 하시는 분들 특별히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10년 전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250만만 딱 맞추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절대 그 조직이 커지질 않아요. 280이 되고 90이 되고 300이 되고 400이 돼도 넘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팀장, 오토팀장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판매사 한번 하는 게 힘들다는 생각으로 매출을 잡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판매사 이상을 못 간다는 거죠. 판매사 이상을 가고자 한다면 넘쳐야 가는 거지. 언제까지 판매사하고 기다리고 매출 잡고 이렇게 계시면 언제 팀장 가고 국장 가고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신선 여름에 도끼자루 썩는다고 시간만 보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급 도전도 하시되 직급 도전도 본인들이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열심히 발품을 팔면 되겠다 했을 때는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발품을 안 팔고 그냥 눌러 앉아서 밑에서 매출이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매출을 맞출 때 30, 70, 150, 240, 600 이렇게 하잖아요. 한 번도 그거를 포인트를 놓치려고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 포인트만 맞추는 건가요, 그게? 물론 내 포인트 맞추는 거지만 밑에 파트너들한테, 여러 파트너들한테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요즘 우리 애터미 제품 가짓수가 많으니까 저도 요즘 꾸준히 주문이 들어오기도 하고 계속 주문을 해요. 저희 쓸 게 너무 많아요. 보세요. 친정 부모님, 시댁, 그 다음에 저희 먹을 거,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저희 주변 지인들한테 선물할 때도 있고 하는데 계속 매출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매출을 해야만 하더라고요. 쓸 게 너무 많아서 지금 여름이라서 또 먹을 거 식품들도 빨리빨리 사서 저장을 해놔야 되잖아요. 이런 이제 요즘에는 저한테만 팔면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여자분들도 물론 마찬가지고 남자분들도 제품 좀 잘 쓰세요. 제품 안 쓰고요 여기 와서 돈 벌려고 하시면 절대로 안 벌어져요. 첫 번째 내 얼굴을 가꾸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화장품을 쓰면서 제가 항상 화장을 할 때 급하게,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급하게 화장을 하고 나오면요 피부가 광이 안 나요. 광 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팁을 알려드릴게요. 제품을 쓰실 때 좀 많이 쓰시되 시간 텀을 주시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충분하게 많이 바르세요. 충분하게. 저는 스킨을 한 서너 번은 바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앰플도 충분히 바르고 저녁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노단장이 제 맨 얼굴을 본 적이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저녁에 옆에서 잠을 자면 항상 팩이 붙여져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내 관리, 나의 관리를 먼저 하셔야만 이게 피부 변화가 보이고 피부에 광이 나고 그럴 정도로 우리 제품력이 있어요. 근데 남자분들이 그게 효과가 빨리 나와요. 여자분들은 평상시에 해왔던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안 하셔도 조금만 듬뿍 발라도 그 효과가 나오는데 여기 사장님 피부가 막 광이 나시네. 열심히 바르시나 봐. 그렇죠. 애터미를 한다고 하신 분들 얼굴을 보면 비포 애프터가 확연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자분들은 다 팩도 하시고 부지런하게 많이들 바르시고 하는데 남자분들이 전혀 제품을 안 바르신 분들이 계시고 대충 스킨만 바르시는데 우리 앱솔루트 6종 화장품을 전부 다 바르세요. 그리고 양을 많이 바르세요. 양을. 처음에 저는 한 달에 한 세트씩 썼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세트 정도를 내 얼굴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 정도로 해야 피부가 확 바뀌면서 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냐고 상대방이 질문을 해야 애터미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물론 영업력이 좋으시고 말씀을 잘하신 분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영업력이 없으신 분들은 어때요? 내 얼굴이라도 갖고 와서 바꿔야지 사람들이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우 내가 요즘에 애터미 제품을 발랐더니 이렇게, 또 아니면 애터미 뭐 식품을 해모임을 먹었더니 내가 이렇더라. 어떤 그런 효과를 가지고 소비자들을 접근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빠르고, 특히 이제 우리가 문화를 좋게 만드는 것에서 제가 그 어떤 승급 하고 나서의 제 직급에 맞게 제가 제 모습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개선을 했어요. 제가 대만 갔을 때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제 너부대대 해가지고 제 얼굴 모습이 너무 촌스러웠어요. 그랬던 모습을 여기까지 이렇게 바꿔오는 거거든요. 근데 애터미 화장품의 위력이라고 저는 봐요. 다른 제품을 써가지고 제가 결혼 전에 화장품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아무리 처벌처벌 발라도 그 제품은 피부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애터미 제품은 정말 처벌처벌 바르시면 정말로 효과가 좋게 나타나요. 그래서 남자분들 특히 우리 센터 탑센터 소속인 분들은 들어오실 때 피부에 광을 내시고 오셔야 돼요. 약속할게요. 그러면 여자분들을 상대할 때 여자분들은 어때요? 얼굴을 보죠. 상대방 얼굴을 보고 피부를 보면서 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뭐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죠? 그런 것처럼 내 자신 먼저 가꾸고 먹고 채워서 우리 제품이 정말
가격이 저렴한데 효과가 그만큼 좋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건 누구예요? 저 사업자잖아요. 본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투자, 그다음 그런 마음가짐,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들 사업에 그런 귀한 초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성공의 길이라는 게 한 시간을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애터미의 문화를 정말 아름답고 의롭고 여러분들 서로서로 소통이 잘 되는 그런 문화를 형성을 해서 100년 기업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